별로 안 좋아. 자, 그래서 간디와 간디 파더, 간디 브라더 셋이 등장인물이야. 화난다. 요즘 이럴까 깜빡깜빡하는. 준비 다 해놓고 마이크도 꽂아놓고 잊어버렸다. 바보 같은 녀. 자, 그럼 보자. 그의 아버지한테 말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간디 본인일 수도 있고 피해를 당한 간디 형일 수도 있는데 지가 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간디지. 그 다음에 눈물이 가득 찼다. 아니 여기 있네. 퍼니쉬 힘. 누가 누굴 처벌하나? 간디 아버지가 간디를 처벌하겠지. 이게 간디고. 그러면 누가 울었어? 여기가 하이라이트네. 두들겨 맞아서 간디가 울었니? 아니면은 때리면서 아버지가 울었니? 그러니까 답 3번이지.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사건의 상황만 잘 파악하고 등장인물만 하면 할 수 있는 문제야. 아주 쉬운 유형 중에 하나야. 누구 틀렸니? 오케이. 눈을 피하네. 너무 눈 피하고. 자, 그 다음에. 야, 의외 문제를 뭐 이런 많이 틀렸어. 자, 이 글 전체 흐름은 어떤 내용이지? 그렇지. 처음엔 나빴지. 단점. 뭔가 빠졌다 했어. 여기 희서 옆자리가 삐었네. 자, 처음에 레이저 포인터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니? 빨간색이었어.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어? 빨간색은 실제 프레젠테이션 자료 같은데 많이 사용되는 색깔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잘 띄어. 그러니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빨간색을 쓰는데 문제는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PPT에 있는 빨간색이 눈에 잘 띄는데 거기다가 레이저 포인터가 빨간색으로 가면 전혀 눈에 안 띄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 다른 색깔로 바꿨지? 뭐로 바꿨다디? 녹색. 네. 녹색으로 바꿨는데 녹색 포인터가 더 비용이 더 들어. 그게 있을 거야. 파장 때문에 있거든.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파장대를 만드는 데 드는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곧 전기나 소모되는 전력이 다르다는 거야. 실제 레이저는 무기로도 쓰지. 미국은 비행기에 싣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너희가 해외여행 갈 때 타는 전보 여기 있잖아. 그 전보 제트기 거기에다가 레이저 광선을 실어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인공위성에다가 쏘는 것도 하고 인공위성의 장치라는 걸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 우리나라도 한다고 그러긴 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엄청난 전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배를 부수는 레이저를 만들고 싶으면 그 배보다 더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에 효율의 문제인가. 선생님 선배가 서울대 레이저 흑공학과 나왔는데 그 형이 실험하고 난 다음 날 머리를 빡 거의 아주 짧게 깎고 왔는데 졸다가 찌직한 거야. 그래서 머리 짧게 잘랐어. 그래서 스탠포드 갔어. 스탠포드에 가면서 선생님한테 컴퓨터를 쓰던 컴퓨터 그걸 나한테 팔고 갔거든. 그게 선생님이 사법시험을 안 치고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 계기였어. 컴퓨터가 너무 재밌더라고. 자, 레이저 얘기 나니까. 그래서 보자. 레이저 포인트는 그 자체에 배터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교체가 돼야 됐고 그리고 쉐이키 핸드 무브먼트 손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손이 움직이면 들고 있으면 흔들흔들 하잖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으니까 장점이야 약점이야? 약점이야. 약점이겠지. 자, 게다가 뭐 그리고 초조한 발표자가 지가 그걸 그런 이 흔들흔들하는 이거 있잖아. 뭐 이 뭐야 포인터 위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숨길 수 있겠어? 못 숨기겠어? 긴장하면 못 숨기겠지. 그러니까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지가 나타내는 이런 거지, 그지? 맞지? 앞에 노가 없지. 그 다음에
thus making the laser point 어쩌고저쩌고 게다가 빨간 점은 could be difficult to see. 특정한 배경에서는 알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레이저 포인트를 우월하게 만들었니? 약하게 만들었니? 약하게. 자, 여기서 중요한 문법이 하나 있다.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온다. inferior하고 superior인데 superior는 옷도 있지. 골프 옷에 superior라는 게 있지. to다. 비교 대상 앞에 then을 쓰지 않고 to를 쓴다. 그래서 inferior, superior인데 o, I, O, R로 끝나는 다른 것 혹시 아는 거 있니? 나이든 시티즌 있잖아. S 시티즌. S로 시작하는 거. 그렇지. 시니어다. 시니어는 졸업반이라는 뜻도 있는데 시니어하고 대립되는 말은? 오케이. 주니어다. 그리고 interior, exterior가 있지. interior는 내부, exterior는 외부야. 그래서 너희가 보통 그 저기 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할 때가 이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더 열악하게 만드는 거야. inferior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자. 빈칸에 들어갈 만 앞쪽으로부터 가자. 그죠? 이 사람은 여기서가 92? 92살에 죽었다네. 1990년에. 근데 이 사람이 어땠니?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자, 그냥 보자. 그 나이의 사람이 어떻게 전 세계를 계속 여행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부의 고위 그 대표들과 회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론은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버나드 쇼라는 사람 말이 그러니까 인용이 됐는데 나는 완전히 다 쓰고 고갈되어 버리고 싶다는 얘기야. 죽을 때. 그래서 the harder I work, 내가 더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더 많이 사는 거라는 거야. 죽었을 때 에너지를 갖고 가면 뭔 소용이 있니? 그지? 살아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자,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있어. 대체할 수 없어. 내 인생에서 뭐 열심히 하는 걸 다른 걸로 바꿀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이번에 점수가 이게 점수가 잘 나온 사람들 좀 있고 하고 2014년 다음 시험은 더 쉬워. 그러니까 그때가 찬스야. 고득점을. 그러면 이제 2014 정도 끝나면 2013도 치는지 모르겠는데 해놨나 모르겠는데 다시 이제는 6월로 업그레이드 돼. 이 다음 시험부터는 다음 시험 내 그 다음 시험부터는 6월이야. 6월은 조금 더 어려워. 6월은 실제로 이제 고등부 거지.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중3 수준이다.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거야. 뭐뭐에 대해서. 자, 무엇에 대해서인지 여기가 주제가 나오니까 끝을 한번 보자. 자, why do you wait till you have a death sentence?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왜 기다려? If it is that important to you. 그게 그렇게 중요하면 do it now. 지금 해라.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라라는 거지. 뭔지는 모르지만 뭘까? 이 중에 뭔가 하는 거와 관련되는 거, 돕는 거, 친구를 만드는 거, 건강을 회복하는 거, 환자를 이거다. 지금 보면 조금 더 읽어 올라가자. You had faced all your fears. 너의 두려움을 다 직면했다고 말하는 것이 멋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용감해지는 거야. 근데 용감해지는 게 무모해지라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건데 망설이는 거 있잖아. 뭐 번지 점프를 해본다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런 거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는데 그걸 다 미룬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33번. 자, 이것도 보자. 항상은 쉽지 않아. 잘 먹는 게 네가 새로운 꼬맹이가 있을 때, 신생아가 있으면, 이거 엄마 얘기지, 그지? 잘 못 먹겠지? 그러면 try not to wait until,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면 안 될까? 밥 먹는 게 어려워. 밥 먹는 게 힘들어. 근데 봐봐. 밥 먹는 게 힘든데 내가 배가 고파지면 밥 먹는 게 더 힘들지. 왜 그럴까?
아니, 추론을, 추리를 좀 해봐. 내가 밥 먹을 때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실제로 배가 고파져 버리면 먹는 것도, 먹는 행위 자체는 힘들어. 에너지가 소모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배가 고파질 때까지 먹는 걸 기다리면 안 되는 거야. 때 맞춰서 내가 미리 준비해서 먹어둬야 되는 거야. 그런 경험이 없나 보다. 급한 일을 하거나 있잖아. 그 저기 너희 그 뭐야 학교에서 하는 저 뭐지? 수행평가? 수행평가 한 10개가 왔어. 그지? 계속 연속으로 내일 모레까지 내야 돼. 아무리 봐도 뭐 제대로 없어. 그러니까 오늘 토요일이야? 월요일이야? 그러면 중간에 밥 먹기도 애매해. 그럼 일단 옆에다가 뭘 갖다 놔야 돼? 밥 먹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안 먹고 공부하지 못한다?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거는 탄수화물이야. 머릿속에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간식거리를 갖다 놔야 된다고. 엄마 신생아가 있으면 신생아는 엄마 사정을 봐줄까 안 봐줄까? 가서 저리 좀 꺼져 있어라는 얘기를 알아들을 때까지도 힘든 게 꼬맹인데,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 키우는 게 더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결정타는 이거지. 아이들은 말을 알아먹을 쯤 되면 말을 안 듣거든. 강아지는 말을 알아들으면 말을 듣거든. 그지? 아이는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어. 걔보다 더 들어. 대학 보내려고 해봐. 억대 이상이 들어. 그리고 그지? 그리고 아이보다 강아지는 빨리 크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강아지를 택한 거야. 미안해. 자, 농담이고. 자, 그래서 이거는 이 니클은 배가 고프기 전에 미리 먹거나 이런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거야. 배가 고플 때 기다리면 결국 못 먹게 돼. 그리고 힘들고. 34번 보자. 모든 살아있는 언어는 변화를 하고 변화의 속도가 다른가. 자, 그 다음에 그랬는데 갑자기 뭐든 아이슬란드잖아. 아이슬란드 얘기가 갑자기 나와. 일반적인 언어 얘기가 나왔지. 큰 A가 나오고 갑자기 A1이 나오면 이 관계, 요게 뭘지? A에 대한? 라지 A에 대한 스몰 A는? 원소지. 그 저기 집합 배운 사람? 고등학교 수학에서 지금 집합 배우고 있는 사람? 그럼 말 좀 통하겠는데.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를 예로 제시하겠지. 아이슬란드가 작은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예를 들은다는 의미겠지. 뭐 for example이나 for instance. 자, 갑자기 그런데 노르웨이전이거든. 노르웨이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아이슬란드 어쩌고저쩌고 아이슬란드 얘기가 계속했네. 근데 갑자기 영어지. 어떻게 될까? 두 개가 서로 대조되겠지. 뭐 그러나라든가 아니면 대조적으로라든가 이렇게 내용이 전환되는 걸 택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34번도 아주 우스운 쉬운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맨 틀렸어. 세 놈이나 틀렸어. 자, 그 다음에 36번. 아,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거. 뮤직 스터디는 enrich니까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풍성하게 만드는 거야. 모든 배움을 듣기, 수학 어쩌고저쩌고. 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는 모든 학습을 풍요롭게 해.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생뚱맞은 게 나왔지. 어디냐? 갑자기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 거는 다른 얘기야. 교과에 음악이 포함되고, 그리고 자, 음악을 이용이 됐을 때 다른 교과목에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수학과 음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요소다. 왜냐? 음계라는 게 뭐니? 음의 높낮이는 더하기 빼기지. 그리고 비율의 문제고. 그래서 선생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지. 모차르트가 수학을 했으면 천재적이야. 가우스급 아니었을까 싶은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애들하고 음악을 잘하는 애들, 특히 작곡을 잘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사고 구조가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서울대 작곡가 친구들이지. 그러니까 피아노는 거의 프로급으로 피아노를 쳐야 되고, 수능 성적, 요즘 수능 성적, 학력고사도 선생님하고 한 20점 정도만 더 받으면, 선생님에서 20점 정도만 까면 그 점수거든. 그 점수는 그 당시에 연대 경영학과를 갔어. 그 정도로 점수가 높아. 유머시기 하는 놈하고 몇 놈 있지. 서울대 그 작곡가 나온 애들 있지. 밖에 돌아다니는 애들 중에. 그래도 굉장히 영리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렇겠지? 선생님이 아주 부러워하지. 자, 36번 보자. 나는
밤에 쉬프트는 교대야. 야간 교대조가 있는 야간 교대조의 잡을 택했어. 왜냐하면 돈이 상당히 더 많지.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I took 조금 더 긴 휴식 시간을 가져. 평소보다. 갑자기 왜 휴식 시간 얘기가 나와? 그러면 A는 절대로 아니겠지. 불행하게도 밤에 일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우리 가족들과 밥을 함께 못 먹는다는 얘기다. 아,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와이프가 아이들과 이거 있네. 패킹 업인데 아이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싸서 왔네. 비유를 재밌게 했지, 그지? 그렇게 왔어. 그러니까 밥을 못 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휴식 시간이 길어져서 보스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자주 할 수 없었다는 얘기겠지. 자, 36번은 흐름을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누가, 아까 히서다, 맞지? 36번 히서 틀렸지, 그지? 자, 늘 얘기하지만 이쪽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뒤쪽 부분에서 안 틀리고 돌아와서 빈칸을 남겨두면서 점점 다른 것들을 처리하는 게 좋아. 자, 탐정의 일이라는 거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는 프로세스라네. 디텍티브는 클루를 찾고, 그 다음에 그 클루는 실마리지, 그지? 단서. 단서는 케이스를 해결하지는 못하지.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읽기에서. 선생님 읽기 할 때 읽은 다음에 무슨 내용인지 정리해가면서 읽으라고 하잖아. 그지? 자, 그런데 you need, 갑자기 책 얘기가 좀 나왔어.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비슷한 과정이라고도 하고. What is the writer trying to say? 자, 이게 이렇게 될까? 그지? 자, to be better reader. 더 나은 독자가 되려면 셜록 홈즈와 같은 보다 좀 더 관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네. A, B는 서로 내용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지, 그지? 자, 그런데 Detective must draw, 그러니까 아직까지 Detective 얘기가 안 끝났어. C에서 Detective가 하는 얘기를 독서하고 비유하기 위한 먼저 실마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런 다음 똑같은 게 독서에도, 탐정의 일과 독서할 때의 과정이 비슷하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에 셜록 홈즈 같은 것 같이 해야 좋은 독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지. 그러면 C, A, B인가 답이? 어떻게 답 몰라?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보자. 38번. 그러나 됐다. 그러나니까 내용이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나가 나오면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그거와 반대되는 게 앞에 있다고 추리하면 되잖아. 쇼핑객들은 이해해. 자, 이런 종류의 정보 출처를 얻는 것은 비용이 있다는 거야. 그지? 앞에 뭐 이러면 어떤 거냐면 비용이 없지만 이러이러한 정보의 근원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게 어디가 그런 방법이 뭐였니? 정보를 얻을 때, 소비자가 정보를 얻을 때 비용이 드는 방법이 뭐 있어? 자, 일단 시간은 생각하지 말고 해보자. 시간도 물론 비용이긴 한데, 내가 물건에 대한 제품의 정보를 얻고 싶어.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니? 그렇지. 맞아. 리스크는 있지만 사서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그지? 아니면 반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니면 뭐 돈 좀 나가지. 자, 그 다음에는 뭐야? 시간까지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서 삼성 핸드폰이 또는 애플 핸드폰이 새로 나왔어. 내가 그게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가서 보면 되지. 그럼 그때는 비용이? 시간이지, 시간. 자,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어딨니? 써본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앞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 여기 있잖아. 제품을 사용하는 거야. 시착을 하거나 테스트 드라이빙, 그리고 프로모션 앱 피트니스 클럽의 프로모션 쓰는 거야. 그리고 코스트 얘기가 나오니까 답이 4번이지. 앞에는 좋은 방법, 뒤에는 비용. 이 자리만큼 더 좋은 게 없니? 근데 이걸 못 찾았다고? 나쁜 놈들.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더 욕을 안 할게.
도대체 뭐니 이거? 서진아, 이거 관련된 내용을 독 서진이, 윤빈이, 보경이 이거 관련된 내용을 해석했던 거 기억나니? 자, 이거 어떤 내용이지? 서버브인데, 어번이라고 하면, 어번이라면 도시어이지, 그지? 실제 어브라고 해서, 이렇게 뭐라는, 슬랭 같은 거? 좀, 은어 같은 걸로 도시라는, 뭐, 이런 의미로도 쓰기도 한다네. 그런데, 서브는 아래잖아, 그지? 원래 주택지는 옛날로부터 약간 높은 지대에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공통된 거는 낮은 지역에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다운타운 얘기다. 그래서 업타운은 주거지, 다운타운은 뭐야? 다운타운 도시야. 그리고 도시고 도시보다 등급이 낮은 게 서버브야. 그게 이거는 뭐라고 하면 교외 지역 이런 의미가 돼. 자, 그러면 교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건데, 자,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 도시에서 살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루 내내 걷는다는 거야. 왜 걷지? 도시 안에 살아. 자, 내가 일을 광화문에서 한다 치자. 광화문 가본 사람? 당연히 가봤겠지. 교보문고 근처를 얘기하잖아.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설마, 택시 타고 다닐까? 아니겠지, 그지? 밥 먹으러 갈 때도 걸어가고, 아니, 어쨌든 뭐, 지하로 가든, 뭐, 밖으로 나오든 걸어가 다닐 거고, 그리고 출퇴근하면서도 적어도 전철역까지 걸어 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 시골 사람들은 어떻게 해? 시골 사람, 자, 양평에 살아오? 아, 양평은 하지 말자. 양평은 아울렛 있다고 너희들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어디 좀 할까? 시흥? 시흥쯤 산다 시작. 시흥이 어딘지 아나? 그러면은, 자, 부산은 하지 마. 부산에도 이마트도 있고 다 있어. 부산도 이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어. 그러니까 안 돼. 합천, 오케이. 여기 고향이 합천인 거 안다, 내가. 근데 합천인데, 합천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산 근교에 있는 도시야. 근데 이거 좀 그런데. 얘들 이해가 안 돼. 아, 의정부 아는 사람. 의정부 어디 있는지 알지, 그지? 전철 타고 갈 수 있잖아. 그런데 의정부 안에서 점심 먹으러 가. 아, 근데 의정부 여기 고향이 의정부인 거 아니지? 내가 옛날에 그 누가 거제도 얘기했더니 거제도에서 공 차면 바다에 공 빠지냐고 얘기해가지고 자존심 상했다는 애가 알거든. 거제도 섬이긴 한데 그거 있잖아. 조선소 같은 게 있거든. 조선소 같은 것도 있는 섬인데 공 차면 바다에 빠지겠네. 해변에 차지 않으나. 그런 몰상식한 놈이 있는가. 전기 드러나도 있었다더라. 전기가 드러나. 조선소 하려면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 전기 들어오지. 그지? 거제도가 한때는 전국에서 울산과 더불어 가장 평균 소득이 높은 도시였어. 왜냐하면 거기 있는 데가 현대조선, 삼성조선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페이가 셌거든. 조선이 화랑일 때. 근데 다 망했지. 망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된대. 어쨌든 내가 그래 합천에 살아. 합천에 유명한 건 해인사야. 해인사에서 있다가 해인사에 있는 스님이 갑자기 베스킨라빈스 먹고 싶어. 어떻게 걸어가? 합천은 기찻역은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도 전철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걸으면은 막 고향이라고? 너 고향이었니? 민규 고향이었니? 아버지 고향. 그러니까 보통 아버님 고향을 고향이라고 해. 그렇기 때문에 몸은 멀잖아. 자,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 여동생이 캘리포니아에 산다는 거 얘기했잖아. 코스트 갈 때 얼마나 타고 간다고? 2시간 반. 2시간 반 다 차 타고 코스트고 가. 전철 없어. 2시간 반이면 전철이 아니고 보통 KTX나 이런 거 얘기하지. 자,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은, 여기는 특히 미국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동을 할 때 전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걷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시골에 살면 막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해당이 안 된다는가.
자, 그게 뭐랄까? 여기네.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걷기에 어떤 사무실이나 그 가게로 뛰어가기에 너무 먼 거야. 선생님 우리 본가도 구멍가게 가는 데가 마을회관에 있는 가게 말고 선생님 어릴 때인데 저기 뭐라도 음료수라도 살 수 있는 데 가려면 한 시간 반 정도는 걸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시골에 아니 그 동네 다 차 있어 이제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차의 종류가 싼 차종일 수도 있지만 차가 없으면 생활하기 너무 힘드니까 로켓 배송 이런 거 안 되거든. 그지? 로켓 배송하고 싶으면 아니 근데 택배를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 되는 지역 있잖아. 응. 산간지역. 요약하란다. 자, 자연적인 경계가 나라, 국가나 뭐 저기 이거는 정부나 주라고 하면 되겠다. 주나 국가 사이의 자연적 경계가 강이나 호수나 사막이나 산맥을 따라서 발견되는 거야.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이렇게 한 거는 나중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나라를 이렇게 강이나 이런 걸로 잘라놓은 데가 많거든. 근데 이게 나쁜 점이 있어. 두 가지 나쁜 점이 있는데 그거는 종래의 전통적인 부족 생활을 무시한 경우가 많은 거야. 한 부족이 강의 좌측과 우측에 사는데 나라가 나뉘어진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 학살로 이어진 경우가 많아. 이쪽에 가서는 한쪽은 자기네들이 지배민족인데 이쪽은 소수인 거야. 강으로 나뉘어져 있어. 옛날에는 강에서 쪽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 강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부시맨하고 지배민족하고 전쟁 벌어진 거 아니? 부시맨들은 나무에서 뭘 따먹는데 전통적으로 가해들은 그 돈을 낸 적이 없대. 근데 경제체제가 바뀌었고 그 제도를 위반한 거는 부시맨들이 아닌 다른 종족인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지나가면서 뭘 따먹었나 보네. 좀 채취를 했더니 공격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평생 그런 거 돈 낸다는 생각 없고 살던 민족이 새로운 제도에 접하게 됐는데 그 부족들이 결국에 한 나라가 된 이유가 유럽인들이 와서 식민지를 나눌 때 산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로 나눠버리는 거야. 종래 부족들이 이 부족이 한 부족이 양쪽에 나눠져서 정치적인 다른 상황에 처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부시면 자기 친척이 사촌이 있는 저쪽 나라에서 핍박을 받았어. 그러면 옆에 있던 부시맨이 많은 이 부시맨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포를 괴롭히잖아. 가만히 있겠니? 전쟁을 벌이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실제로 유럽에서도 지금 보스니아 뭐 그 옛날 그 저기 유고슬라비아나 이런 쪽에서 벌어진 것도 종교도 달라. 기독교도 있고 그리스 종교도 있고 심지어는 아랍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있거든. 그걸 세 나라, 세 종 민족을 한 데 묶거나 나라가 조용할 리가 없지, 그지? 묶은 이유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긴 나라들이 대충 자기네들 마음대로 정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벌어지는 것들이 많거든.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건 현실적인 문제인데 나라끼리 강은 어때? 강이 늘 같은 이런 흐름을 갖고 갈까?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 물이 많아지면 강의 흐름이 좀 바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리오그란데라는 거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를 국경에 있는 강이거든. 거기서 이렇게 건너다가 잡히기도 하고 그러잖아. 자, 그런데 문제를 얘는 자주 그 경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위치 국가 간의 경계를 정확한 위치를 정하는 걸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자연 지물을 이용한 국경선은 어떻다는 거야? 좋다, 나쁘다? 왜? 국경선이 변할 수가 있는가? 산맥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또 무조건 더 편할 것 같니? 그게 아니야. 산도 산사태도 나기도 하고 눈 같은 거 쌓였을 때는 또 어떡하니? 구분이 안 되고. 그지? 뭐 눈은 녹으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산사태가 대규모 나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개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기잖아. 자, 그래서 답은 국경선을 설정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게
체인저블이지. 그래서 2번 저기 이스태블리싱하고 체인저블이 맞는 것 같네. 그 다음 거 보자. 야, 40분 때 왜 이리 많이 들렸어? 자, 41번은 지문이 어떤 내용이디? 기억나는 사람 한 명도 없니? 사력을 다해서 안 풀었나 보다. 자, 공원에서 돔 준, 그러니까 저기 그 휴지 같은 줍는 일을 해. 그런데 두 집단으로 나눠. 실험이 벌어질 때는 두 집단이 나눈 기준이 뭔지,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봐야 돼. 그 지문 중에 실험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 풀기 아주 좋지. 지금은 두 집단으로 나누고,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돈을 줬어. 한쪽은 많이, 한쪽은 아주 적게. 한쪽은 많이라는 거는 적절한 임금보다 약간 적은 정도로 이렇게 줬겠지. 봉사활동이라고. 한쪽은 많이 줬다, 적게 줬다라는 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 상징적인 뭐 1달러,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준 거야. 그랬는데 만족도가 누가 높았을까? 적게 받은 쪽이 높기 때문에 이 이야기거리가 되잖아. 많은 쪽이 만족감을 받았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상적인 생각과 똑같단 말이야. 그건과 비슷하지. 그래서 상식에 배치되는 우리가 생각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가 문제인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돈을 받으면, 돈을 내가 임금에 비슷한 돈을 받으면 이 임금, 내 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지, 그지?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을 받으면 나는 이걸 일을 한 게 아니고 뭘 한 거야? 공원에서 휴지 주웠어. 봉사활동이지. 너희 봉사활동 가서 아무것도 안 받잖아. 점심도 안 얻어 몸도 먹는 봉사활동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받아, 좀 더 많은 돈을 받은 집단이 만족감이 떨어진가?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니까 돈을 좀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 돈을 적게 받은 사람은 내가, 나는 보람찬 일을 했어, 라고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 자, 더 많은 돈이 우리가 보다 더 행복하게 일하게 만드냐? 그건 아니야. 자, 42번. 그래서, 여기 보자. 42번 그러니까 따라서, 이 결과에 따르면 과도한 돈을 주는 것은 부정적인 효과를 주겠지. 그지? 돈에 해당되는 거, 내가 일한 데서 받는 돈이라고 할 때 그 의미에 해당되는 거, 리워드 맞네. 보답이지. 비판, 스트레스, 관심, 기대, 1번이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 안 나니, 서진아?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정전되는 스토리야. 자, 스토리를 정리하면, 결혼식을 하기로 했는데 전력회사의 일정에 따르면 그 결혼식을 하기로 했던 일요일이었니, 이게? 일요일인가? 일요일에 정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 응?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글쓴이의 남편이 전화를 했나 보네. 아닌가? 글쓴이가 전화했나? 그래서 전력회사에서 혹시 공사 일정을 좀 바꿀 수 없겠냐 했더니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첫 번째 안은 뭐였니? 다른 곳. 그 다른 곳은? 전기회사에 강당을 빌려준 적이 주겠다고 했는데 처음이야? 아니면 그런 적도 있었대. 그래, 그게 아마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자. 일치하지 않는 건데, 전기회사 건물에서 실었다. 이거는 이야기 이렇게 돼 있네. 이거는 이게 답이지. 그렇지만 좀 이따가 다시 전화 왔지. 뭐 해줬어? 어떻게 해줬어? 발전기를 보내줬어. 발전기를 줘서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준 거야.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은 she하고 she가 나오는데, She would see what she can do. 부탁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이 she는 전기지. 전기회사지. 그 다음에 she had done if 그녀가 한 적이 있는지 놀라가지고, 나는 놀랐고, 이거는 뭐야? 이것도 전기회사 직원이지. 그 다음에 그녀의 웨딩이잖아. 2번이네. 야, 이걸, 근데 이렇게 새놈이나 틀려. 반성해라. 응. 내용을,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 여기 등장인물 언급된 사람 해봐야 본인, 남편, 딸, 회사 직원 4명이야. 그지? 그런데 쉬라고 됐으니 남편일 리가 없지.
요즘은 물론 미국이 이제 동성 결혼도 허용하니 남편이 그 휴가 낼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니지 않냐 지금. 그치? 아니 꼭 이런 데 보면 태클 거는 놈이 있어가지고 그 없다 그래도 입안에는 없다. 옛날 그 지금 이번 고3 중에 그런 놈 한 두 놈 있었거든. 하여튼 그래서 많이 맞았어 나한테. 그 놈 이어보고 다녀. 그 형제가 이어서 다녔어. 자, 그래 43번은 그 흐름을 보면 알게고. 자,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빨리빨리 설명해도 될 정도로 이 내용이 쉬웠어 이분이. 다음은 조금 더 쉬울 거야. 2014년 건 조금 더 쉬운데 제발 신경 써서 풀면 점수 웬만하면 80점 받는다.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하고 잠깐 쉬고 이어서 선생님이 자료를 줄게.